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와. 하시 me enfrento a esas personas quiero preguntarte que si quieres convertirte en mi esposa. Que si quieres convertirte en mi esposa. Vamos a conocer la historia de la Agave. Okay. Te amo, te amo. Pase, pase. Agave 역사를 좀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Gracias, gracias. Sí. Pasen, vamos. Vamos hasta el fondo. Vamos a pasar rápido porque vamos a regresar por aquí. Vamos. Oh, 여기는 망설임이 없어요. 이제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아, 여기. Okay. Bueno, aquí. Esto ustedes ya lo vieron ahorita en el campo. Para que una planta esté lista para ser cosechada o jimada y poder empezar el proceso del tequila. 어떻게 보면 테킬라의 준비 시작은 질년 처음부터잖아요. 예, 만들겠다고 하면 질년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Okay. 예. Es muy importante tener ese valor. ¿Sí? Sí. Sí, sí, sí. 이걸로만 테킬라 만들 수 있고 나머지 아가베로 메스칼 만드는 거예요. 메스칼, 네, 메스칼 또 다른 장, 다른 종류? 다른 종류예요. 테킬라 메스칼 제일 유명한 곳들이고 더 많아요. 네, 발효시키는 거 진짜 많은데 제일 유명한 거는 메스칼이랑 테킬라요. 네. 어, 우리가 방금 한 거네 이거. 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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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 viste? ¿Gima? Gima. Sí. ¿Cuá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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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í. ¿Ya viste allá en el campo? ¿Qué? Eso. Eso. Bueno, estamos contratando. Si alguno quiere quedarse aquí a trabajar. Él es el que mejor obtuvo el resultado. Perfecto. Ya tienes trabajo. Perfecto. Ya tienes trabajo. Ah, ya. Oh, 고용됐대요. 고용됐대요. ¡Chúcamida! ¿Sí? ¿Sí? ¡Chúcamida! Tenemos que traer el agave a la fábrica. Para empezar. Ah, 잎사귀로 만드는 게 아니야. 저걸로 만드는 거구나. 예. 네. Partes del proceso. Primero lo vamos a cocer el agave. Agave. Agave en un horno. 아, 저렇게 네, 찌는구나, 아, 저렇게. 아가베를 가져가서 뜨거운 돌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가베를 넣고 입술 동안 시키는구나. Entonces, vas a pasar el agave cocido y le da la vuelta con una mula, un burro. Sí. 말이 그 돌면서 빤다는 거 아니야? 갈리는 거야, 갈리는 거야. 이게 구운 아가베는 갈려야 되는 거야. 믹서기처럼, 옛날 믹서기. 나 이제 무슨 소리인지 들린다. 오케이, 오케이. 후보 de agave cocido. Mo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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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맷돌 같은 거야, 맷돌. 맛있어요? 굉장히 달대. 왜냐면 아가베 속에 있는 설탕이 너무 많대. 무리고, 무리고. Tú sabes muy rico. Muy rico, muy rico. 아니, 저희 선생님은 주량이 어떻게 되셔? Tiene la duda de que usted qué también toma tequila. ¿Cuántos tequilas se puede tomar? Mi esposo por eso puso la fábrica. Para que yo tomara sin problema. 그래서 남편이 양조장 만들었대요. 잘라놓고 네, 입 mosto, azúcar, vamos a empezar a hacer tequila o mezcal. Okay. 그 버킷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주스를 넣고. 근데 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No existían bacterias artificiales. Aporte sus bacterias. Bacterias artificiales. No existían. 이게 봐봐, 뭐라고 이게 잘못했나 내가 그 이렇게 막 오늘 병균이 있어. 오세, el. Sí. Son tus bacterias. Nosotros tenemos bacterias. 우리 이게 일단 그 사람이 왜 들어가 있냐면 옛날에 그
아, 인공이라고 하나? 인공 박테리아는 네. 존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박테리아 거기 그 주스에 넣어야 된대요. 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거기 보내는 사람을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인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박테리아가 응아로 들어가요. 응아. 옛날 방식인가? La portación de la persona. 야, 술과 오. 나는 똥이랑 연관이 있을 줄 몰랐어. 아, 그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박테리아 필요한데요. 박테리아가 없었으니까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아, 이, 요즘 그렇지. 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똥 쌀 때까지 계속 저기 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편하겠죠. 진짜 먹고 자고 싸우잖아. 똥만 싸면 되는데 형님. 먹고 그다음에 나올 때까지 계속. 그 박테리아들이 그 아가베지스 그 설탕을 다 먹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뜨겁게 만든대요. 예. Pero hace más de 1000 años que se produce mezcal en México. 주의 전년전부터 멕시코에서 이제. 아 제일 충격이었던 게 박테리아.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그 시대 때는 인공 박테리아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아 저렇게 만드셨구나. 그만큼 역사가 진짜 오래됐구나 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와 대박이야. 빨리 와 멕시코 와, 나왔다, 사이즈 멕시코 나왔다. 사이즈 와, 와. 와. 스위트. 야 진짜 내장탕 느낌이네. 내장탕 내장탕. 하얀 내장탕. 하얀 내장탕인가? 아, 그렇구나. 내장탕이네. 네. 약간 곰탕이랑 육개장 섞어.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맞아. 고급 비슷해, 고급 비슷해. 와. 진짜 속이 풀린다. 아, 너무 맛있다. 에서 파는 내장탕? 50년은 넘은 집의 내장탕. 완전 내장탕이잖아. 육개장 곰탕 아니야. 도가니탕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다 해장을 때리시는데 아! 아! 이렇게만 때리시잖아요. 새벽까지 술 마시고 24시간 해장국집 가가지고 먹는 거 똑같은. 비벼도 똥그 맛이야. 먹어봐. 엄청 맛있어. 참기름 향이 싹 나면서. 맛있지? 약간 감자 맛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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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맛있어. 육균 감자. 진짜 맛있다. 이게 밥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멕시코 테이터 같아요. 멕시코식 밥이에요. 너무 부드러운데? 기름에다가 만들어서.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부드러운가 보다. 기름에다가. 와, 이 밥도 장난 없게 맛있는데요? 이거 내장탕 진짜 미쳤다. 거의 진짜 맛있다, 이거. 아니, 근데 저도 여행하면서 막 사실 멕시코는 타코, 뭐 브리또, 뭐 엔칠라다 이 정도 말하는데 요번에 먹는 거는 진짜 그 국물 종류가 멕시코에 많은지는 맞아, 맞아. 웬만큼 여행한 사람은 잘 모를 거야, 아마. 그치. 진짜. 좀 살아봐야 아는 거지, 솔직히. 진짜 현지. 입맛 너무 맞아. 아, 멕시코 사람들도 이렇게 칼칼한 국물로 해장을 하는구나. 다음에 혼자 오면 술을 먹어야겠다. 그 다음 날 판식 따로 술을 먹고 해장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따라갈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오케이? 이제 일어나서. 따라가. 우와! 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야 대박이다 진짜.
와, 와. 이런 땅이 떠나는 목회네. 대단한 나라다. 차들도 그냥 알아서 다 멈춰서 줘. 그런 경험은 처음 해본 것 같은데 그 연주자들과 함께 거리를 걸으면서 교감이 되는 체험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설렜어요. 너무 설레고 마음이 좀 그때부터 약간 두근두근했어요. 저는. 네. 대단한 아로마. 와, 진짜 신기하다. 나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여행 가면서. 너무 좋아. 저 진짜 진짜 비현실적이었어요. 여기는 낭만이야. 여기는 그냥 네가 알던 세상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좁은 골목부터 넓은 골목까지 오르막 내리막 하나로 다 움직여서 그 거리를 간다는 그 문화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 진짜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끊으면 안 돼요. 꽉 잡아야 돼. 꽉 잡아야 돼. 뛸 때도 있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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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기면 안 돼, 끊기면 안 돼, 끊기면 안 돼, 끊기면 안 돼. 놀지 마, 놀지 마. 야, 시우야. 어깨 좀 누르지 마.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애들하고 모여갖고 옛날에 막 숨바꼭질하고 약간 그런 기분? 별거 아닌데 정말 재밌잖아요. 네. 되게 멋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야, 멕시코는 하루도 심심한 날이 없겠다. 아, 대박.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I love Mexico. 약간 멕시코 버전 느낌 있어요. 네. 와, 네. K-POP 팬들이 지금 신났어요. 야, 대단하다 K-POP. 와, 여기서 K-POP 나올 걸 알아서. 와, 말이 되네.
사람들. 와, 너무 멋있다. 와, 대박이다. 아,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아, 너무 미쳤다. Esta noche él tiene algo importante que decir frente a todos ustedes que se antes. ¡Wow! ¿Cómo se llama? ¿Qué pasa? Así ve. ¿Cómo? Así ve. Pa, 여자 친구가 프로포즈 하려고 하나 봐. 프로포즈 하려고 하나. 프로포즈. 프로포즈. Quisiera acompañar esas palabras acompañando un bello poema que es tradicional de aquí de las Cidentinas, ya que es algo parte de mí, que va más o menos así. Y si porque te quiero mucho, vida mía, si es que quieres que te quiera más, hay tres cosas en esta vida que tú conmigo no harás. Quererte como te quiero, adorarte como ya verás, y serte fiel hasta la muerte, vida mía. Pero olvidarte, olvidarte jamás.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wow. Oh. 하지만 si enfrente a esas personas quiero preguntarte que si quieres convertirte en mi esposa. Que si quieres convertirte en mi esposa. 게 너무 좋아요. 프로포즈 할 때 그냥 미친 줄 알았어요. 아드레날린.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게 너무 예뻐 보여요. 순수해 보여서. 무슨 일이고 이게. 갑자기 나오는데 프로포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 거의 영화 같았어. 근데 사람들도 막 하나가 돼 있잖아요. 아, 나도 프로포즈 하면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게 너무 예뻐. 바울로스 con esto cantando La Bamba. ¡Hola, Bamba! La Bamba. Hey,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사랑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워킹 세레나데 하면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아직 살만한 세상이고 사랑이 가득하구나. 그냥 같이 부르고 떼창하는데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돼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 이 여행 끝나가네요. 진짜로. 야, 우리 다 같이 앉자, 씨. 야, 사랑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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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진짜로. 고마워요, 멕시코 이렇게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야. 와, 너무 사랑해, 다들. 아, 형, 어떡해, 형이. 너무 감동받았어. 너무 감동받았어. Está muy conmovido. 보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고대! 형. 형. 그 감정은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그러나. 사랑이 너무 넘치는 그런 분위기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했고. 모든 게 감사했고 아름다웠고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근데 그만큼 행복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었으니까 그만. 진짜 완전 너무 큰 선물 줬다. 아, 형. 진짜 냉정해서 떠나지 마세요. 그러자. 진짜 약속. 멕시코는 아미고의 나라다. 아미고는 친구. 아미고. 아미고. 아니, 여기 봐. 다 내 친구잖아, 지금. 아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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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국하고 멕시코랑 뭐야? 아, 아미고지, 아미고지. 아미고야. 야, 근데 이러고 다니니까 같은 팀이야. 아, 아니에요. 원팀이야. 원팀이야. 딱 좋아. 아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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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뭐야. 예, 베이비! 아미고!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